이번에 방문한 곳은 한국인분들이 잘 모르는 곳 히가리가오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히가리가오카, 한국어로 해석하면 빛의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조금 유명한 게 디지몬의 성지로 유명한데 한번 디지몬이 촬영했던 장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디지몬. 지금 이것도 디지몬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디지몬에 나왔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히가리가오카 역 위에 복합 쇼핑몰 형식으로 이마스트릿이라고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는 유나이티드 에로즈 그린라벨, 유나이티드 에로즈의 고급 라인입니다. 물론 들어가진 않을 건데 약간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발렌타인데이랑 제가 함부로 막 덤빌 레벨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쇼핑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맥도날드랑 유니클로 무인양품 ABC마트.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히가리가오카에서 가장 유명한 히가리가오카 코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제가 좋아하는 식당 오오타야, 프랜차이즈 식당인데 여기도 굉장히 맛있는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딱 펼쳐져 있는 장면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다라는 느낌보단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와보시면 더 멋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랑 좀 다르게 도쿄가 면적이 넓다 보니 이런 공원들이 크게 크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히가리가오카 공원, 면적이 60만? 이 면적이 60만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숲이 제가 알기로는 48, 5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숲은 좀 굉장히 유명한 숲이기도 하고 여기도 히가리가오카 공원도 일본 안에서 유명한 공원이긴 한데 내리막길을 대표하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베이커리 카페가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 시즌이라 열기가 굉장히 있고 今一番人気お店でのメロンパンが一番人気です。なるほど。あ、お願い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深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한국돈 가격은 1,400원 정도 하는데 히가리가오카 공원의 뭐 명물이라고 합니다. 생긴 형태는 뭐 그냥 메론빵 느낌입니다. 맛있겠다. 마트빵보단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빵을 먹었으니까 목이 말랐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제대로 했네. 까불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위치가 조금 막 비교적 좋은 거리는 아니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약간 신주쿠 교엔 느낌도 물씬 나고요. 지금 날짜가 2월인데 꽃이 개화를 하려고 하는 건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개화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지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제 봉우리가 터지고 개화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 벌레다 여기. 이것도 꽃이 만개하면 정말로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좋아서 어떻게 찍어도 괜찮네요. 이런 풍경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앞에 리빈이라고 적혀 있는 약간 복합 쇼핑몰 같은데 유니클로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리빈, 유니클로, 무인양품. 1층은 이렇게 마트가 있는 것 같고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유니클로가 6층에 있어서 6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유니클로예요. 상품 절도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기 유니클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직 남아있구나. 여기에는 마리메코. 쇼핑을 하기 앞서 오늘 착장을 보여드리면 슈프림 노스페이스 자켓이랑 슈프림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의 항상 슈프림 자켓을 입으면 같이 세트로 입는데 이렇게 입었고요. 바지는 코팅 바지랑 신발은 택시 신어줬습니다. 오늘 코디는 약간 지금 스타일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지만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인트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신발끈이랑 곱창 포인트. 지금은 이런 포인트가 인기가 없지만 이런 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오늘 입어봤습니다. 유니클로에 제가 방문한 이유입니다. 위에 보시면 니트 가격이 1290엔입니다 이런 식으로 꽈배기 니트인데 가격이 한국 돈으로 거의 뭐 지금 만원 조금 되는 금액이라 이거를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사이즈는 L 사이즈로 입어봤습니다. 금액은 한국 돈 거의 11,000원 정도 금액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입는 코디랑은 안 어울리지만 멋있게 입을 수 있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이렇게 자켓 안에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무인양품이랑 유니클로 바로 옆에 무인양품 있어서 괜찮은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무인양품 셔츠도 굉장히 좋다고 들어서 금액은 1990엔인데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블루 느낌의 셔츠가 필요했어서 라지로 입어보겠습니다. 머리가 길어서 L 사이즈를 입어봤습니다. 단품으로 해서 입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코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입으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블루 셔츠로 느낌을 주고 니트를 꽈배기 흰 색깔로 줘서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매치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바지를 약간 베이지색 팬츠로 바꿔준다면 멋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셔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옷을 벗으면서 확인해 봤는데 셔츠 단품으로만 입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90엔이지만 저는 이 금액에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무지 회원 가입을 하면 쿠폰들이 있어서 저는 500엔 금액은 아마 한국 돈 12,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지 포인트 500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한국 돈 13,000원 정도의 셔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슈프림 보이였는데 지금 이제 좀 깔끔해졌고 슈프림 이런 것보다 이제는 슬슬 이렇게 이런 무드로도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쇼핑도 했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음식점도 입점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곳으로 오면서 느낀 점이 한국 사람은커녕 중국인도 없는 곳인데 외국인이 올 곳은 아닌데 NHK이 떡하니 있습니다. 4층에 올라오시면 모스버거랑 일본에서 엄청 핫한 배우 나가노메이. 이제 한번 나가노메이 때문에라도 한번 모스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는 이렇게 푸드코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우측을 보시면 GU가 있습니다. GU랑 혼다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반달백 이것도 엄청 인기 많던데 오히려 후드티를 또 추천해드린 이유가 보셨을 때 딱 각이 잘 잡히죠? 적혀있습니다. 헤비웨이트. 안감을 제가 보여드리면 안감 자체가 짱짱합니다. 그리고 후드티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후드각. 입어보신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입어봐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혼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인이 좀 난해합니다. 위에는 후드티. 후드티 재질은 아쉽게도 헤비웨이트 재질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진짜 팬 아니면 혼다 다니시는 분들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진 않을 건데 2층에는 일본의 마트
이온물도 따로 있습니다. 있을 거 뭐 다 있네. 여기에도 나가노메이. 나가노메이 인기가 최고입니다. 나가노메이 씨 한번 실제로 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공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이런 타워맨션에 살면 엄청 좋아할 것 같네요. 여기서 바로 공원이랑도 가까우니까 부럽습니다. 이런 데 사는 사람. 돈을 많이 모아서 언젠간 남들이 부러워하는 데 살 수 있겠죠.